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좋을을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인상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네. 그래도 나랑 종시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아 좋네. 친척이에요, 친척. 네. 원래 서씨가 네. 이름 아니게 서씨가 여자들이 팔자가 세. 그리고 독해 그냥 뭔가 아무튼 근데 서씨 내가 그냥 본인이 좀 봐주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시작할게요. 네. 나중에 빚은 보겠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요. 네. 사실은 얽히고 네. 설켰다. 네. 말도 안 되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기가 얇았고. 네. 예. 예. 허황이었고. 예. 지금 나오는 게 그래요. 예. 네. 신랑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본인 재혼이죠. 네. 두 번째지. 네. 예. 아유, 능력 있다. 신랑도 능력 있어요? 아니, 아홉 살 연하라서. 제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홉 살 연하라서. 네. 아이고 지금 벌려놓은 거 수습 안 되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 지금 이제 벌려놓은 거가 이제 잔금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치? 오피스텔을 하다 보니까 잔금이 없어서 그 잔금 뭐 대출도 안 되고 이제 그때 대출이 또 막혔었잖아요 작년. 지금 뭘 벌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샀어요? 오피스텔을 많이 사고 상가도 그치? 사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집하고 상가까지 담보로 그걸 잡아가지고 지금 집하고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아우 머리가. 예, 그냥 첫 점사가 너무 벌려놨다, 호황됐다, 네. 기가 얇았다, 뭐에 홀렸다야. 그죠? 네. 해운으로 보면은 본인이 오는 지대로 들어왔는데, 네. 예? 3년 전부터. 예? 네. 예? 근데 지금 시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대저런데 운이 깎으로 돌아왔어. 맞아요. 맞죠? 3년 전부터. 운이 깎으로 돌아버렸어. 그러니까는 마가 먼저 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운이 들어오면은 마가 먼저 따니까 그러니까 운바지에 막 이런 말도 하거든. 왜냐면은 운바지는 운은 들어왔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마가 먼저 와서 말을 쳐야 돼. 안 그러면 운이 좀 많이 거꾸로 돌아. 가정주부가 운 들면 뭔가 일을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는 개가 되면 좋은데 가정주부였으니까 힘심했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깎고 돌아오면 바람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말을 좀 탔다. 거기서 기가 얇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수습 안 된다. 수습 안 돼요? 지금 땅은 어디 있어요? 땅은 지금 벌교에 있어요. 전라도 벌교. 커? 덩어리가? 한 2억 정도 돼요. 본인 거는? 저는 지금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집 아파트. 아파트? 네. 원칙 본인은 지금 그럼 직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면서 기가 얇아진 거구만. 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어. 본인 사주의 부동산은 절대 안 맞습니다. 난 부동산 잘 되니까 가세요. 잘 맞아요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네. 어? 근데 본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응? 딱 그게 3년이야. 지금 처음에는 어우 이랬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허황을 봤다 하잖아.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따라간 게 스파타식으로 그냥 쭉 일단은 허황을 본 건데 예? 지금 그대로 그냥 쭉 지금 무너지는 격이야. 내가 보기에는 어우 작년에는 죽을 생각까지도 막 답 안 나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죽어봐야 왜 죽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지금 열심히 지금 저녁에 알바 해가지고 이자 지금 내고 있는데 알바도 해요? 네. 본인은 원래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 네. 그러면 먹는 거 밀가루 장사나 백반 장사 이런 게 맞는 사주야.
알았어요. 지금 어디서 알바해요? 지금 그냥 마트에서 카운터 마트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부동산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식당이요. 감자탕집. 그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초창기에는 잘 됐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빠져나가서 그 기업이 하나가 지금 다들 그 양평 아, 뭐 체인점? 네, 양평해장국 뭐 이런 거 생긴. 아, 그러니까 뭐 체인점 이제 네, 빠져나 그 앞에 건설사가 있었는데 그 건설사가 이제 저기 강남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터가 이제 공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되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또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건강상에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어제 안 좋았는데 그 유방에 혹이 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쉬다가 어떻게 이제 친구의 얘기를 듣고 여기를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말씀대로 그냥 허황되게 뭔가가 막 눈에 막 보이더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본인하고는 절대 극이고요. 맞지 않고 거기 가면 본인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돼.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달았겠지. 그죠? 네. 와, 우리도 이제 갑부가 되는구나 했겠지. 네, 네. 그죠? 네. 임대 좀 하고는구나. 부동산에. 네. 아이고, 그냥 딱 그냥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수영 못하는 애가 바다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네. 어떻게 돼? 허벅대지? 네. 허벅대면 어떻게 돼? 빠져 죽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 누가 건져줄 사람 없어, 내가 보기엔.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포기해야지. 지금 땅 팔고 본인이 알바하고 뭐뭐뭐뭐 해가지고 막아간다고 하면 해봐야 네. 내가 보기에는 답 안 나온다. 응? 지금 상황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가 뭐 건물 하나하나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네. 답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내가 막아가는 것도 지켜가는 거거든? 네. 그죠? 네. 지켜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버릴 생각해야 돼. 알았어요? 하나하나 지켜갖고 끌고 갖고 이걸로 우리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빠른 정리, 손해보더라도 정리 이러면서 해야 그래도 빚이거든? 그렇죠. 살려가려고 하면 빚이 산더미처럼 돼서 나중에는 크게 그냥 그것도 부도가 나고 지금 그나마 빚을 지더라도 정리를 해나가는 격으로 간다면 뭔지 알겠죠? 그나마 덜 빚지게 될 거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내가 보기에 사는 게임은 아니거든. 잘했다 게임은 아니야.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 해가 본인한테 3년 전에 대운의 해인데 대운을 깎고 돌아버렸네. 깎고 돌아보니까는 뭐에 홀렸지. 마에 홀린 거야. 그 마가 예, 지금 간 곳이 거기야. 그래서 신랑도 세상 물정 잘 몰라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본인도 그래요. 둘 다 내가 보기엔 착해. 어? 그냥 못된 놈 만나면 훅 간다. 왜 사람이 애가 둘이고 어리다 보니까 일단은 또 급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와서 꼬시니까 또 그래 그래 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안 봐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은 손해보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손해보면서 정리했으면 어떻게 돼? 빚이 남죠? 네. 그 빚을 갚으면은 언젠가 갔겠지. 두 부부가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손해보지 않겠다 하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가자 하면서 뭐 정리해서 뭐 메꾸고 뭐 메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더 커. 그래서 지금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 썩었다. 알았죠? 썩은 열매 움켜쥐고 있는 거라고 계속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덮어주고 덮어주면은 나중에 부패돼. 지금 그 상황이 왔어. 그래서 절대 정리수야. 지키는 수가 아니라 정리수.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정리를 해야 손해가 덜하다. 그러면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매를 다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매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봐야 돼. 매매가 안 되는 이유도 만약에 거저준다고 누가 앉아가겠어. 지금 내가 보기엔 그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네. 그죠? 오피스텔 몇 개예요? 몇 개인지도 몰라? 8개요. 이걸 세 봐야 알아? 네. 8개? 네.
상가는? 상가 두 개요. 아우, 많이 됐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본인 다단계에 빠진 거야. 내 말 알아들어요? 네.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본인이 고객이 돼버렸네. 네, 네. 내 말 틀리지 않을걸? 네. 지금 그 짝이에요. 지금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되돌릴 수 없어. 그죠? 네. 뭐 고소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지금 소송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네.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다단계식으로 저희를 그렇게 했다는 걸로 1차 들어가고 2차는 이제 그 허위 광고로 들어가고. 근데 실물이 있잖아. 네. 그래서 크게 걔네들은 신경 안 써. 제가 무당 15년이면 네. 어느 정도 법은 좀 알겠더라고. 하도 많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실물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네? 본인한테 강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다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영업한 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든 걔네가 벌금을 좀 받더라도 본인한테 득될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모든 걸 다 그냥 정리하세요. 지금 다 거품이야. 이제 이 거품이 훅 꺼지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야. 그땐 거품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정을 보면서 여기 가봐요.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조금 빈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절대 거기서 추천하는 물건이나 뭐 이런 거 달아 보여도 또는 그거를 또 직원들한테도 막 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 그죠? 4단계식으로 뭐 어떤 보험처럼도 하고 막 이렇게 분양도 절대 하지 마요라고 내가 꼭 당부한다. 응? 당신이 이 바닥에서 3년 4년 썼기 전까지는 당신 판단에서 이 물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잡아. 근데 딱 들어가면 다 좋아 보여 또. 그렇잖아요. 네. 지금 딱 본인 얘기하는 거야.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거 잡다가 나중에 가랭이 찢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다 어우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막 이런 거야. 응? 그거를 고객한테 해야지 내가 그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갖고 싶어져요. 막 욕심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딱 타짜가 하나 와가지고 다 건들잖아. 그러면 에 그래 이랬단 말이야. 지금 지금 그 상황이었어. 그러니까는 뭐 재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본인한테 득되는 결과도 없을 거고 득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손방망이고 본인들한테는 크게 뭐 올 게 없단 말이야. 이거 무효요. 뒤집어라, 물어줘라, 배상해라 이거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휴, 답답해서 또 종시잖아. 예? 아휴, 내 서씨가 원래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랬을까? 아휴. 그래도 개띠 대운이 들었다고 해서. 응? 어? 네, 아니 개띠가 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니 지금 올해 그래서 이거 좀 풀릴까 하고. 운은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좋았어 본인이. 그러니까. 운이 뒤집어진 거야. 네. 그럼 주워 담지 말고 네. 빨리 꺼. 깨진 거 확 깨. 그래야 다시 일어납니다.